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치열한 주말을 보내고 이렇게 저녁 무렵에야 휴일 마지막 날 이렇게 조금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제가 이렇게 택배를 금요일 날 받았어요. 금요일 받았는데 참 그냥 급하게 풀어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다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일을 다 보고 또 사람 도리를 하고 살려면 바쁘죠. 여러분들도 요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또 손도 봐줄 겸 이렇게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장미처럼 예쁜. 정말 장미 모양 그대로예요. 장미 잎 모양 그대로예요.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아이랍니다. 물들면 굉장히 빨갛게 물든 걸 상상 한번 해봅시다. 예, 장미꽃 모양에. 국내에 500개밖에 없다는 그 중에 저희 집에 두 개가 인연이 되어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키우고 하나는 다음 달에 9월 달에 진행할 이벤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미 모양이라 또 무암도에 장미 화분이 딱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거기로 세트로 맞춰서 제가 이벤트 진행을 여기 심으면 이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쁜 가운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몰개인 무지라고 또 이렇게 잘라서 뿌리까지 내려서 보내주셨는데요. 색감이 요 상태에도 끝에 물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말랐는데요. 제가 어떻게 빨리 화분이 앉혀줘야 되는데 못 앉혀줬네요. 지금 빨리 앉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라이 누굴까요?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좀 자그마하지만 굉장히 예쁘죠? 제가 제이드 스타 금 부자입니다. 이것도 잘 키워서 이제 화분갈이 해서 제가 한번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계셨어. 저에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시는 그만큼 저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선물로 받았던 이 곰마리아 금이요. 자꾸 하엽이, 처음에 이 하엽이 두 개가 노란 하엽이 딱 붙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하엽이려니 하고 그걸 떼고 제가 화분에 앉혔어요. 특별히 물도 안 주고 조금 이렇게 물기가 많아서 물기 많은 애들은 물을 안 주잖아요. 화분갈이 하고. 근데 그한 며칠 지나면서 또두 개가 양쪽으로 생기고 얼굴이 진짜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집 나가면서 보니까 또 화엽이 똑같이 또 양쪽으로 노랗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뽑아서 그 화엽들을 떼고 그냥 이렇게 뽑아서 두고 갔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커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보니까 뿌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러죠? 여기 위에는 큰 뿌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내려온 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분이 앉혀 놓은 지도 한참 됐는데 새 뿌리도 못 내리고 그 사이에 위로 커팅을 해서 자 다시 뿌리를 한번 내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귀한 아이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 이거 보세요. 그죠? 안 좋죠? 제가 잘 살려야 할 의무, 잘 키워야 될 그런 아이기 때문에 커팅해서 뿌리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 얼른 뿌리 커팅도 하고 뽑아서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살려서 오래오래 함께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액으로요. 약국에 가면 있습니다. 소독액, 에탄올. 제가 여기에 묻혀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자주 쓰는 커터칼인데요. 소독을 길게 소독을 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커팅을 안 하려고 살려보려고 하는 타입이지만 이 아이는 진짜 더 뒀다가는 어떻게 될것 같아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상처 없이 자를 수 있을까요? 볼까요? 약간 높여서 해야지만 어때요? 아이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자르긴 하지만 엄청 목대가 굵어요. 굵어요. 목대가 별로 크닥 좋지가 않죠, 그죠? 색깔 보세요. 어머나, 이게 연두색, 요런 색깔, 제 상식으로는 연두색이나 요런 색감이 돼야 되는데. 한번 더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최대한 잘라서, 얘가 회생을 할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제 복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가 아닌가 싶어요. 더 이상 더 커팅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아이쿠, 요런 아이가 생길 때 우리 다육맘들은 참 속이 상합니다. 특별히 또 선물 받은 아이가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쓰는 걸 보여드렸던 달근제 루톤입니다. 루톤 가루. 그냥 이렇게 펴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이 떡칠한다 이거보다 펴 발라 골고루 펴 발라준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루톤입니다. 루톤. 마데카솔 가루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요. 이렇게 해서 흙 위에다 마른 흙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기다려주죠. 회생할 수 있으면 아마 뿌리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화분에 제법 사이즈가 있어요. 화분에 적당하다. 딱 맞을 사이즈 정도 된다 해서 제가 이 화분에 모양도 어울리는 것 같아 심어줬었는데, 참. 또이 자리를 못 잡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며시 고정대를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분갈이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